90년도에 작품이 만들어졌고 90년도에 이제 개봉이 된 작품인데 네. 그때 당시에 뭐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 어른들도 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줬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그 학창 시절 때는 진짜 닐이나 토드의 관점에서 이 영화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다시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부모님도 보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보이고 이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영화다라는 걸 근데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른이 돼서 보니까. 네, 죽은 시인의 사회는 이제 피터 위어 감독의 영화로 1990년도에 제62회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이제 각본상을 받았고요. 제43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맞아요. 상을 다 휩쓸었던 작품이고요. 아, 그야말로 이제 각본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소설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본으로 만들어지는데 네네. 이건 거꾸로 됐어요. 와. 각본이 너무 좋아서 네. 다시 이제 소설로 나왔는데 각본과 이제 톰 슐만의 원작을 NH 클라인바움이 이제 소설로 각색을 하게 된 작품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이런 영화들보다는 좀 액션 영화가 좀 붐이었던 때가 아닌가요? 아무래도 홍콩 영화도 좀 그랬었고요. 네네. 액션 영화로 그냥 점철됐던 그 과정에서 1,600만 달러로 제작을 했었는데 9,500만 달러, 북미에서만 9,500만 달러,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는 2억 3,500만 달러를 이렇게 벌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익을 그러네요. 낸 거죠. 한국에서도 이제 120만이 들었습니다. 오. 당시 그 동시대에 그 1등 했던 작품이 사랑과 영혼 150만이었었어요. 야, 그거에 비하면. 보고 싶다. 네. 대단하다.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흥행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뜨거웠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거. 교육에 대한 거.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우리 때도 이제 저항과 반항의 시기가 약간 있다 보니까 왜 공부만 하라고 그래? 맞아요. 학교에서 왜 공부만 하라고 그러지? 네. 인성도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랬던 시기였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미국의 기숙학교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규율이 엄격합니다. 네. 그 미국은 4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심지어는 졸업식 전날 예컨대 학생들이 술 마셨다. 네. 그러면 퇴학을 시켜요. 4년 내내 궁들인 탑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영화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저항은 굉장한 거죠. 네. 엄청나네요. 사실 이 영화가 이게 개봉관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요? 네. 피카소라고 하는 작은 소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됐는데 이게 네.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네. 당시만 해도 이제 단관 개봉이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좋아? 좋아? 정말 좋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보다가 당시에는 이제 로빈 윌리엄스도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영화. 누구야? 그 사람 네.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다가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쓰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작은 영화였는데 위대한 완성을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첫 장면은 우리 키팅 선생님과의 첫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면서 얘들한테 안 따라오고 뭐해? 라고 하죠. 그럼 애들이 뭐지? 눈치를 보다가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서 데려간 곳은 졸업생들의 사진이 쫙 놓여있는 그 방입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선생님? 그러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죠. 네, 까르페 디엠.